오늘 뷰스룸 초대석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베이비로 만드는 그녀가 찾아왔습니다.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, 일명 슈스스. 한혜연 실장님을 지금 모시겠습니다. 안녕 베이비들.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요즘에 뭐 무식하게 바쁘게 의도적으로 뒤에 앉았는데도 제가 얼굴이 진짜 크네요. 머리 좀 밀까봐. 오늘도 역시나 네, 아이라인에 네. 가끔 안 지우고 자기도 해요. 실장님의 날렵한 네. 아이라인은 네. 어떤 제품으로 그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. 현재 믹스를 한 상태거든요. 우와,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. 네네네. 오, 이런 붓펜 타입이네요. 네네네. 저도 이제 여러 브랜드 걸 써봤는데 저한테 맞는 아이는 이 아이. 그리고 맥의 리퀴드 아이라이너. 이 두 가지를 네. 믹스해서 사용하시나요? 그렇죠. 네. 아. 이게 사실 점막 쪽에 그릴 때 정말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로 되게 유명한 아이라이너거든요. 그쵸. 디자인. 다른 제품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. 별거 없고요. 네. 사람을 만날 일이 너무 많아요. 민트. 아. 허한 민트 있잖아요. 그런 민트 안 좋아합니다. 살짝 단맛이 들어가요. 이거는 이제 핸드로션인데 그쵸. 항상 손이 건조하거든요. 작은 사치? 아, 그렇죠. 이런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습니다. 컨실러인가요? 컨실러예요. 아. 수정할 때 쓰는 컨실러인가요? 펜슬이죠. 작은 면적. 이건 작은 면적, 네네. 얘는 큰 면적. 이거는 아티스트들이 쓰는 거를 다 뺏어온 거예요. 주던데 그냥. 실장님, 저도 네네. 매일 아이라인을 그리거든요.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강아지 눈매처럼 그리는 편이에요. 왜? 근데 그게 좀 더 귀여워 보이잖아요. 일명 아이라인 네. 바꿔그리기. 늘 캣츠 아이라인만 그리시는 네네, 실장님과 네. 강아지 아이라인을 그리는 제가 왜? Why? 강아지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. 막 떨려요 너무. 어지간해선 내가 얼굴에 손 못 대게 하는데 그니깐요. 덜덜덜 여러분 더 내려야 돼. 이게 뭐야? 아직 미완성입니다. 미완성이에요? 네 실장님 아직 셋 다 오늘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제가 박정인 기자님을 딱 기다려. 맛을 봐줄게. 이게 맛에 한번 들면 이게 또 중독되는 그게 있어. 뜬 상태에서 중간 눈동자의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좀 있어봐봐. very good. 내려보세요. 홀랐지? 오, 홀랐지. 아몬드형으로 나가다가 뒤에가 싹 번지는 그런 눈이에요. 캣아이죠, 캣아이. 눈동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살짝 그 산이 올라와서 이 비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 빼진 않았어요. 저 한번 많이 빼보고 싶은데. 말이 많다. 일로 와봐. 계약을 성사시켜야 된다든가 네.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하고자 할 때 데일리 아이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. 어떠신가요, 여러분? 앞으로 가라고! 어떠세요, 실장님? 네, 뭐 저는 거울을 보는 듯한 저는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우질 말고 한 며칠 잡아요. 그게 괜찮네. 환불하러 갈 때 멀리서 오면 바꿔드릴까요? 이렇게 어떠세요, 실장님은? 제가 그려드린 이 강아지 아이라인 이젠 제 나이에 강아지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뭐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네. 한혜연 실장님께 아이라이너란? 공기다. 에어. 할머니 돼서도 계속 그리실 거예요? 저는 제가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. 뷰티풀 독자 여러분, 뭐 아이라인이든 립이든 나만의 시그니처한 그런 룩을 만들려면 뭔가 한 가지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라인에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? 베이비들만의 특별한 그런 룩을 만들어 보세요. 안녕. 안녕 베이비들.